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이게 나의 최애룩 피드백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매운맛, 순한맛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다들 매운맛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나빠지기 싫은데.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의 최애룩 함께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손님은 저희 원장님이신데요. 어머 지금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이분 자체가 저희 카페 내에서 핏이 굉장히 좋으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좋아요. 최애룩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실 여성분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목선이 좀 이쁘시거나 쇄골이 이쁘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한 번쯤은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걸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올블랙 코디로 안전한 조합이었어요. 매운맛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각이 있기? 아쉽다. 게다가 원장님의 포슬포슬한 파마머리와 이 가디건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포근한 남자, 먹는미. 먹는미 알죠? 뭔가 먹는미가 있을 것 같은 남자. 그런 남자 또 이제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미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 로퍼 신발보다는 스니커즈와 함께 해줬으면 좀 더 귀여움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피드백이에요. 개인적으로 노렸던 룩이 먹는미 룩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이제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룩에는 스니커즈 제가 좀 더 이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 손님 또한 매운맛인데요. 매운맛으로 했으니까 들어간다. 어머, 우리 라면 손님! 너무 당당하게 보노보노 사진을 올려주시면 어떡하오십니까? 이거 유튜브 박제인데. 일단 원턱 팬츠를 이렇게 입으실 때는 보노보노 핏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턱이 잡힌 팬츠는 사이즈를 조금 더 여유롭게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사님도 그러셨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라면 손님 자체도 저희 카페 내에서 핏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분인데요. 딱 길쭉길쭉하니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저렇게 슬림한 라인의 크롭 팬츠까지 소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저렇게 크롭한 기장감의 슬랙스와 발목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출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빼박아요. 노출증을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크롭한 바지를 입으실 때 양말을 보기보다 발목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발목이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어요. 그냥 발목이 보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를 신어주셨는데 여기에 양말이 보이지 않게 페이크 삭스까지 신어준 점 정말 칭찬합니다. 아무튼 이 룩에서는 전체적으로 톤온톤 코디 길쭉하니 다 좋은데 오마이갓 보노보노야. 편사님 다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Stalkers. 자, 다음 손님은 킹강님이십니다. 이분 또한 저희 카페에서 핏 좋기로 유명하신데요. 길쭉길쭉하죠? 바지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바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저렇게 와이드한 데님류 바지를 시도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청량미 넘치는 느낌의 최애 룩이에요. 배경 때문인가? 배경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를 봤을 때 와이드함도 그렇고 물빠짐도 그렇고 조금 더 힙한 느낌의 바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입고 계신 카라 반팔 셔츠보다는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무지티가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스니커즈도 저렇게 얄쌍한 모델 말고 좀 더 투박한 느낌의 어글리 슈즈도 굉장히 예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배경이 사기캐잖아, 배경이. 아, 그리고 어떻게 찍으면 저렇게 길게 나와요? 공유 좀. Stalkers. 자, 다음 손님은 튀니님이십니다. 튀니님, 샤워하고 나오셨어요? 아, 저 그것도 뭔가 목욕 가운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가뜩이나 벨트를 이렇게 묶으셔서 그런 건지 약간 다운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트에 기장감이 아주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거보다 살짝 더 롱한 기장감이 예뻤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코트를 계속해서 입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트를 묶지 말고 풀어 헤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 톤을 맞춰주신 건 가을에 너무 분위기 있는 남자일 것 같아요. 분위기 있게 샤워하고 나온 남자.
자, 다음 손님은 던스트라이크 님인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싹 훑고 내려오는데 저 까만 양말 뭐냐?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뭔가 저 까만 양말 당장 벗어요. 이 양말 당장 벗어서. 차라리 난 맨발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머, 톤온톤 가을 남자구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 갑자기 후추를 뿌려놨어, 양말에. 아니, 후추가 노화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후추 뿌리면 안 돼. 후추 먹지 마. 근데 만약에라도 이 양말을 코트 여기에 있는 버튼과 뭐 맞춤을 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냥 당장 벗어. 양말 벗으라요.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카멜 컬러의 코트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동양인 남자한테 카멜 코트를 입혀놓으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뭔가 믿음직스럽고 부드러울 것 같고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여기서 제 취향을 조금 더 반영을 하자면요, 좀 각이 지는 코트 느낌보다 좀 더 부드럽고 감성 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남자가 되려면 로브 코트가 좀 더 분위기 있고 부드러운 남자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일 색깔의 카멜 코트인데 로브 스타일은 한번 어떠실까요? 이렇게 지갑을 열게 한다고? 뭐 이 피드백 컨텐츠는 제 취향의 남자를 찾는 거니까 제 구독자님들을 제 취향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Stalkers. 자, 다음 손님은 교복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옷을 원래 잘 입고 피지컬이 그냥 모델이에요. 저기서 지금 보이세요? 머리가 소멸하고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다! 일단 이분은 취향이 확고하신 스타일로 입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MA1의 스트릿한 감성을 프린팅 티셔츠로 같이 매칭을 해주셨고 거기에 바지 핏감이 너무 예뻐. 세미 와이드에 저 밑에 좀 곱창처럼 주름진 그것까지 완벽해. 그것까지 힙해. 저는 개인적으로 비니까지 좋아요. 근데 저 비니 때문에 머리가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옷 다 좋거든요? 옷 다 좋고 스타일도 확고하시고 다 좋은데 머리가 너무 작으셔서 좀 샘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전 이분 착장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스트릿 룩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Stalkers. 마지막 손님은 참동교 교주님이십니다. 아, 매운맛을 해줬어. 아, 이번 게 제일 매울 것 같다 예상이 드는데요. 일단 너무 색감이 많아요. 진짜 여기저기 색깔 걸러 이래서 조금은 남자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블랙 블레이저 안에 포인트 컬러 주는 거는 좋아요. 뭔가 영해 보이고 팝해 보이는 느낌 좋은데 그럴 땐 블레이저와 바지를 한 톤으로 매칭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라색 티에 블루 진에 너무 색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입고 계신 블레이저 핏감은 살짝 오버핏에 핏감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블레이저와 좀 슬림한 느낌의 데님을 입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입고 계신 청바지가 기장감이 살짝 또 애매한 것 같아요. 앗살이 좀 와이드해서 기장감 곱창이 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슬림한 듯 하면서 곱창이 너무 우글우글거리고 무릎도 막 엄청 늘어났는데 최애 룩인데 무릎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룩에 차라리 검정 슬랙스를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슬랙스로 바꿔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을 룩이에요. 과감한 포인트 컬러 옷들을 옷장에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게 옷을 입으면 사람 기분이 달라지는데 쨍한 컬러를 입은 그날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분도 그러실까? 그러셔서 색감을 좋아하시나? 근데 일단 요 룩은 살짝 투머치 컬러인 것 같습니다. Stalkers. 여러분, 더 이상 더빙으로 맞추기 너무 힘드네요. 앞으로는 오디오 파일 마이크 체크 제대로 하겠습니다. 편집자야, 미안해.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피드백 영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유튜브 박제가 되는데도 도와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토커즈 피드백 영상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그럼